Quisiera saludarles desde el Perú, diócesis de Sicuani, Cusco, a todos los hermanos y hermanas de la diócesis de Suwon, Corea del Sur. 시쿠아니 교구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 교구는 안데스 산맥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75%의 사람들이 원주민어인 케추아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리적이고 언어적인 이유로 시쿠아니 교구는 사목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시쿠아니 교구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재활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쿠아니 교구가 수원교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들의 연대와 협력의 손을 기다립니다. Se llama Daisy. Daisy Puma Colqui. Hola, Daisy. Hola, dile. A su congregación también agradecemos por el apoyo que nos está dando para estos niños y gracias. Sicuani. Y ahora con él vamos a empezar a conocer. Aquí en nuestra diócesis de Sicuani. Gracias y bendiciones para todos y paz y bien. 안데스 산맥 중심에 있는 시쿠아니 교구는 33개의 본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6명의 신부님들이 열정을 다해 일해주시고 계십니다. 15개의 여성 수도회가 있으며 35명의 수녀님들이 다양한 사목활동을 수행해주시고 계십니다. 시쿠아니 교구에는 10년 전부터 수원교구의 신부님들이 선교활동을 나가 계십니다. 현재는 이석재 안드레아 신부님과 차명준 헨리코 신부님이 시쿠아니 교구에서 생활 중이십니다. 수도자뿐만 아니라 교구의 많은 성인 신자들과 청소년 신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고 있습니다. 시쿠아니, 수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우리 가톨릭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